안녕하세요. 발표 불안 극복하고 명강사 되기 강의하게 된 최혜선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일 15년 했고요. 방송을 한 15년 정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60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좀 차별화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왜 강사 프로그램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1인 미디어 시대를 만나서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아주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니어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는 시니어들의 꿈의 직업이 되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많은 훈련 단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많지가 않더라는 거죠. 평생교육원 강의는 아주 고가고요. 또 대부분의 스피치 트레이닝 그 학원 강의들은 아주 아나운서나 이런 승무원들을 위한 그런 아주 특정 직업에 한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는 느끼지만 마땅히 교육받으실 장소가 없으신 거죠. 그리고 또 강의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강의를 서로 이렇게 하고 듣다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저희는 좀 쌍방향 강의를 통해서 좀 재미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이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이 그리고 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닭과 같은 거죠. 방향을 어디로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방향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리는 방법들 알아볼 거고요. 무엇보다 강의 현장에 즉시 가능한 그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자기 이해를 통한 자존감 회복 되실 거고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남을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자기가 이렇게 확장되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요. 1강은 불안의 원인과 정도를 알아볼 거고요. 2강에서는 청중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청중과의 청중을 분석하고 또 대하는 대화법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3강에서는 스피치 트레이닝과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자신만의 브랜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4강은 아마 이 강의는 저와 독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논의 했던 강의입니다. 오프닝과 클로징을 쓰고 발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게으른 예술가가 명작을 만드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 봄에 도심권 50플러스에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 부지런히 준비하고 모두가 명강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